오랜 세월 미 수교국이던 쿠바에 한국 문화가 알려지고 사랑받게 된 이유는 단순히 K-POP과 K-드라마뿐만이 아닙니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멕시코로 노동 이민을 왔다가 1921년 쿠바로 옮겨 정착한 1,100여 명의 1세대 쿠바 한인들의 이민 역사가 쿠바에 뿌리 내려져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그동안 문화와 인적 교류, 또 개발 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조금씩 해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들어선 한국문화센터는 2014년 문을 연 한인 후손 문화원을 확장 이전한 건데요. 이 문화원은 1세대 쿠바 한인의 후손들을 위해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하고 또 재외 동포재단의 지원이 보태져 건립됐습니다. 이후 쿠바 내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의 교류와 또 소통의 장이자 쿠바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기지 역할을 해왔는데요. 1930년대 쿠바 정권의 외국인 노동자 차별 속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기도 하고 1959년 쿠바 혁명 이후에는 일부 한인들이 재산 몰수라는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생활고를 덜고 또 차별에서 벗어나는 등 쿠바의 성쇠를 함께 겪었는데요.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지역별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자금을 보탠 쿠바 속 1세대 한인, 바로 쿠바 꼬레아노입니다. 이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만큼 쿠바 전역에 흩어진 2세대부터 6세대에 이르는 천여 명의 후손들에게도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